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인정하는 프로파일러가 따로 있었다.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 녹화에 참여한 권일용 교수는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여동생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와 처음 만나던 건 교수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식사를 오래 하고 마음에 들면 빨리 헤어져라 라는 동생들의 조언에 따라 식사를 했다고. 권일용 교수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권일용 교수의 든든한 아군이었다. 퇴직을 결심했던 건 교수가 고민하던 중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웬만하면 결제 받으러 올라가세요라고 말했던 것. 권 교수는 당시를 떠올리며 느닷없이 아내의 전화가 왔다.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걸 알았던 거다. 아내는 마치 CCTV로 보고 있는 듯이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아내가 진정한 프로파일러다. 어떨 때는 아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가 무섭다는 말과 달리 공개된 현장 사진을 보면 권 교수는 아내 이야기를 하며 아주 환하게 웃고 있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터프 포스트. 케야.